워렌 버핏 인터뷰. 310억 불, 약 31조 원을 자선 사업에 기부한 워렌 버핏 씨를 CNBC 방송이 1시간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관심이 가는 그분의 몇 가지 생활상입니다. 그는 11살 때 주식을 샀는데 지금 와서 그때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후회합니다. 그 당시는 주식이 무척 쌌습니다.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하세요. 그는 14살 때 신문 배달에서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누구나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도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고하세요. 그는 50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구입한 오마하시의 중심가에 있는 방 3개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집에 필요한 것은 모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택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대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입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유념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는 어디를 가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며 그의 곁에 운전기사나 비서들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임대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가용 비행기로 여행을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시오. 이번 소유의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는 63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회사 사장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해의 목표를 지시합니다. 그는 절대 주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며 사장들을 소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 그는 이하 사장들에게 단 두 가지 원칙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규칙, 당신이 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손해도 입히지 말라. 두 번째 규칙, 위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 목적을 설정하고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하라. 그는 상류사회 집단들과 사교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에 퇴근해서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 팝콘을 튀기거나 TV 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워런 버핏 회장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책상에 컴퓨터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워런 버핏 회장은 모든 것이 보통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회장은 그 회장과의 회의를 단 30분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가 버핏을 만났을 때 그 회의는 10시간이나 길어졌으며 빌 게이츠 회장은 워런 버핏 회장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은행 끝은 멀리하고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다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돈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돈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두 번째, 당신 분수에 맞게 가능한 단순한 생활을 해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지 말고 듣기만 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해라. 네 번째, 값비싼 명품만 찾지 말고 그대가 편안한 것을 입어라. 다섯 번째, 필요 없는 것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려서 쓰라. 여섯 번째, 아무튼 이는 당신의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활을 간섭하는 기회를 왜 주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최고로 좋은 것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노력하여 얻는 것을 순수하게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오며 이상 남성 꼴쌤님의 남성 디테일 레트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